민족의 애환을 담은 수인선, 다시 태어난 수인 분당선을 타고 서울의 폭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야미 일상 노트, 맛있는 인생을 기록하는 야미 일상 노트는 서울의 폭우 생새우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곳이 바로 서울의 폭우인데요. 위에서 보니까 경치가 한결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의 폭우역을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역은 서울의 폭우역입니다. 네, 여기 서울의 폭우역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서울의 폭우에 도착이 됩니다. 이 조형물은 서울의 폭우의 그 상징인 꽃게죠. 예, 주변에 지금 경관들을 보고 계시고요. 제가 타고 왔던 바로 그 전철입니다. 네, 이곳에 오게 되면은 자전거 라이딩 하는 팀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요. 네, 아이들과 손잡고 이 서울의 폭우 역사관을 관람하는 것도 교육의 한 장소가 되겠고요. 우리 애환을 담은 그 일제강점기 때 소금을 나르던 기차도 전시되어 있네요. 네, 지금 물이 꽉 차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시기적으로 물때가 조금입니다. 이 조금은 그 고기가 좀 잘 안 잡히는 그러한 때죠. 꽃게 상자. 네, 오늘의 주인공 생새우를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나 이걸로 한 마리 주세요. 나 5,000원 주니까 주세요. 항상 갖고 가죠. 5,000원 주세요. 육젓이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육젓은 껍질이 얇고 꽁지 빨간데 육젓이에요. 맛은 어떤가요, 이게? 맛도 부드럽고 좋지요. 이게 다 큰 거예요. 아, 그래? 네. 대신 내가 이거 우리 여기 내가 잘 안 해주는데 오빠가 해야겠다. 단체로 여기 오빠가 해줘. 하나 더. 여기 어머니 여기. 여기 아래 봤어요. 하나 더 해줄게. 뭔데 안 나? 저기 가는 건데. 10만 원 사놓고. 또 사? 한 2만 원 2만. 거리 하나에. 근데 뭐 싸다 그래? 똑같은 거예요 종류가? 육젓입니다 육젓. 자 이거 5kg 드려. 5kg. 고추 소금 넣어. 그게 2만 원이라고? 소주는 몇 도짜리 넣는 거야? 소주는 도수가 상관없고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얼마나 넣어? 잠길 정도로 새우가. 아, 새우하고 잠길 정도로? 4kg는 두 병 넣는데 제가 5kg 드려가지고 3병 드셔야 될 거예요. 3병? 3병 3개? 아니 2억짜리 조그만 정도로. 아 그거로 넣는다고? 아니요 그냥 그렇게 양지다 네. 새우 넣으면 오빠가 맞아. 한말반 소금에서 드려? 내가 금방 안 갈 건데 이거 차에 놔둬서 괜찮나? 아, 소금 해가지고 차에다 한 달 동안 꺼도 괜찮아요. 젖이라. 이거요? 아, 젖이라 괜찮아요. 그럼 우리 네 개네. 말반. 돈은 누가 내? 제 건 제가 냈지. 아니, 제 말 주원이. 우리 안식 거 하고 내 거 하고 반반씩 각각 내요. 싸웠으니까. 이혼 많고? 어. 이혼한 거야? 응. 저 사람 다 이혼했어. 얼마야? 총 몇 마리야? 누가 내는 게? 9만 9만 천 원.
세 언니 2만원 줘, 2만원. 오빠 다 계산해? 9,000원. 오빠 총 몇 마리 가 계산해요? 아니, 네 마리. 네 개. 네 개. 응. 네 개 92,000원. 아니야. 맞아. 92,000원. 내가 2,000원. 23,000원. 92,000원. 내가 1,000원짜리 있어. 1,000원짜리 있어, 여기. 이제네, 이거. 오빠 돈 많으면 세 개 줘도 돼. 1,000원짜리. 있어? 1,000원짜리? 1,000원 더 주고. 더 줘야 돼? 어디로 줘야 돼? 깎아야지. 만원 깎아야지. 저기 이거 조금 하나만 줘봐. 언니야. 네. 이거 조금만 줘봐. 소주 먹게. 이거 조금만 줘. 응. 막걸리 가지고 못 먹는데 소주는 안 돼. 에이, 마시고 쏙 올리고 빨리. 마우리 마저 여기도 우리 단골집 있어. 횟집 우리 집으로 가야 돼. 횟집. 우리 집 있다고 여기 안에. 215호 아르민. 아, 우리 저긴데. 우리 그거 가지 마라. 그 우리 집에 가려면 죽어. 안 그러면 안 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 육즙은 살이 많고 껍질이 부드럽고 좋아요. 오빠 이거 초장에 비어서. 맞아, 맞아. 에이, 예. 좋았어. 예, 또 오셔요. 내가 순절할게. 예, 많이 파셔요. 명언 줬어? 내가 오빠한테 안 줬지. 아르미네로 가, 우리 가게로. 이달 말 거지? 우리 가게로 오늘만 7월 1일부터는 금어기 간다, 금어기. 아,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산란계. 저게 지금 두 개예요? 두 말? 아니, 말반. 말반. 나도 말반만 사야겠네. 엄마도 말반만 드려? 네. 감사합니다. 저 정도면은. 또 소금 해드려, 엄마? 네, 소금 해줘야지. 그래, 엄마, 소금 해주면 얼마야? 말반에 35,000원. 남양주에서 왔어, 우리 엄마. 멀리 서셨네. 그러니까, 잘 드셔야 돼. 아니, 육젓은 꽁지 빨간, 이거 꽁지가 빨갛잖아요, 이게. 육젓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달아? 아니, 말반. 많이 달아가지고. 말반을 한꺼번에 준다고? 말반을 달아서 나눠드릴게. 저울을 잘 보셔야 돼. 잘 됐는데? 말반 안 됐는데? 아니, 한꺼번에 다는 게 아니고 한말 달고 반말 달고 이렇게. 근데 이거랑 내가 속미야, 이쪽이야. 다 똑같아. 저울이 가까운 게 있어요, 다는 거. 똑같아. 어머니 원하는 거 줘. 어머니 사봐. 이거 소주를 보여. 소금을 줘야 돼? 한말 절거주면 3,000원이고 반말 절거주면 2,000원이에요, 이렇게 2,000원. 그래서 5,000원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에 실어놔도 된다고? 차에 싣고 오후에 내일 가도 돼? 내일 가셔야 돼, 내일. 4kg, 새우 4kg에 1.5kg. 이거 다 무겁죠? 얼마래요? 응, 무거워. 무겁지. 양쪽에. 2만. 양쪽에. 언니, 언니도 벌려, 보이지? 그게 접전이야. 혼자 오셨어? 아니요. 보디가드 있어, 보디가드? 보디가드 있지. 보디가드? 섰잖아. 옆에 섰잖아. 보디가드. 안 보여? 보디가드 엄청 멋지네. 안 보여? 나 여기밖에 못 봐. 바빠서. 작년 9월달부터 8월 말부터 시작해. 작년 9월달부터 공개체 시작이죠. 작년 9월달부터 요리. 덤도 안 주고 뭐 그냥. 저 전화를 몇 번씩 했는데. 어머니 덤이 아니고. 여기다 그냥 소금 더 안 해도 돼요? 소주만 보여. 소금인데 이게 새우가 안 나오는 날이니? 아니요, 조금의 물건이 많이 들어온 날 있고 양이 없는 날 있어요. 물 높이에 따라서. 아, 그런 거예요? 아숙이 언니, 의자 준비해줘. 아숙이 언니. 15,000원, 10,000원, 2만 원 드려. 오늘까지만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꽃게하고 낙지하고. 네. 오늘까지만. 이건 얼마예요? 15,000원, 얘는 10,000원. 아, 2kg 살까? 어? 왜냐면 마지막 꽃게래. 마지막 꽃게. 배가 안 들어. 암컷은 얼마예요? 이제 산란하기 때문에. 2만 원. 이게 안 들으니까 비싸. 뭐 1kg는 가리당대에다 가고. 낙지는 오늘 넣고. 이건 5만 원이에요. 한 마리? 한 바구니? 세 마리. 세 마리? 낙지 들어가서 언니 요거 사. 내가 많이 줄게. 10,000원. 요건 2kg 2만 원 어떻게 파세요? 2만 원, 3만 원 줄게. 요큰 건 5만 원. 키로. 낙지 들어가세요. 10,000원만 10,000원. 꽃게 10,000원씩 가져가세요.
가지고 5만 원짜리. 밥은 2만 원. 야. 아마 따라. 그건 무슨 고기예요? 아, 포거구나. 포거가 안에 네. 좋아하고. 아, 그런 거예요? 풀 해독 같은 걸 잘 시켜. 그래서 이거 끓여 먹을 때 네. 그 뭐냐? 요리 있잖아, 오빠야. 미나리? 어. 네. 미나리랑 같이 넣고 네. 끓여 먹으면 좋아. 난 그거 오빠 그 방도 같아. 아니 나는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 얌이 그거. 얌 일상 노트. 어, 어 맞아. 봤어, 봤어. 그래 보는 사람들도 그 활성화가 된다. 오징어 이런 거는 2만짜리거든 한 마리에. 어. 이게 5만 원. 아, 세 마리에. 어. 저거는 이제 다 전부 다 한 재반에 3만 원씩. 사이즈 좋아하는 거. 해루도 하는 거죠, 이게. 어, 해감이야. 아침에 다 들어온 거잖아. 그냥 막국경이 많은데 많으시 많으시. 얘도 끝났어 이제 이런 거. 그 먹이 들어가고. 오빠 언니야 뭐 드릴까? 언니 항상 오늘 물 다 보고 갈게. 그냥 가. 목소리까지 완전히 목이 허, 다 쉬었어. 허스키하게 됐네. 원래 깨꼬리 같은 목소리였는데. 속상해요. 아유. 돈 아까 바꿨어. 그러니까. 이거는 방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면 좀 더 있어? 물고기가 없으니까 지방에서 낚시를 잡아서 오니나 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주 오늘. 의외로 한 마리가 들어왔어. 아주 뭐 네. 아주 싱싱하게 생겼네, 너. 어. 그리고 이제 네? 이건 자왕 자 대왕 자발이라고 이건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아 뭐라더라? 어제 소래배가 잡아온 여기 앙트리가 여기 가면 외국 가면은 네. 그런 게 이게 뭐라고 하더라? 그거랑 네. 얘랑 교합한 거래요. 아.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는 보통 진짜 어, 제주도 가면 자발 저기 자발이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아아 그렇구나. 아 외국 거. 어이구. 그럼 광어고. 광어 자연산 광어. 야, 5kg? 네, 배에서 어제 들어온 건데. 그런 거지. 네, 얼마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요거는 이제 경매도 좀 싸게 받은 거고. 어. 도다리, 돌도다리 살 좋을 때. 아 그래? 네, 돌도다리 살 좋을 때. 자연산인가? 이거 자연산. 어, 어. 돌도다리. 이거 양식 강도다리. 아. 양식 강도다리. 그래서 어디 가까 양식하고 자연산하고 많이 차이. 아니 뭐 3, 4만 원대 나와요. 아 그래? 방어도 네.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자연산, 자연산도 그러나? 자연산? 자연산은 지금 한 4만 원대 나와요. 저희가. 아, 아. 네, 4만 원대 팔고 있어요. 오징어가 많이 컸습니다. 아, 요즘에 오징어 철인가요, 이게? 어, 오징어는 이제 시작돼가지고, 전에 봄에는 작거든요. 네. 예년은 뭐, 거의 1년생으로 하겠는데, 이만큼 크면은 다시 알락고 죽으니까, 아, 아. 얘네는 이제, 나오는 대로, 크는 대로 잡아오기 때문에 점점 더 커져요. 망둥어처럼. 엄청 많이 큰 거죠, 이게? 아, 그래요? 거의 지금 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한 마리. 마리당? 네, 마리당 네. 만 원. 갑오징어는 보통 2만 원, 2만 원가나. 갑오징어도 이제 끝날 때가 돼가지고. 아, 그렇 네, 그렇구나. 많이 가격이 내렸어요. 얘네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산란기철 돼가지고 많이 네. 못 잡고 얘네들은 이제 제철이 들어왔거든요. 산오징어는. 아, 예. 네, 아주 좋. 이제 시작이. 이제 점점 많이 잡히겠네. 그럼 오징어는? 네, 많이 잡히죠. 이제 많이 잡히는 것도 문제지만 많이 커지죠. 이제. 커져. 손님은 좋죠. 그래, 많이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어. 저희도 지금 팔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어, 그럼 이거 숙회로 풍찜에서 네. 많이 드시거든요. 그리고 회로도 많이 드시고. 글쎄 보기 아주 딱 좋네. 크기도 그렇고. 네. 아주 좋을 때 딱 오셨네. 네. 아, 맞다. 요거는 우럭인가요, 얘는? 요건 우럭. 이거 농어. 아, 농어고 이거. 요것도 요건 지금 현재 중국산이 들어와 있어요. 아. 네, 우리나라에서도 키우는데 네. 중국 사람들도 이거 농어를 잘 키워요. 아, 그렇군. 사실 육질은 국산도 좋지만 중국산도 좋아요. 수입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 우리는 그거 구분 못 해. 아, 그렇죠. 원산지는 확실하게 표기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발이, 대왕자발이, 네. 대왕자발이도 중국산. 아. 네. 이거는 좀 오래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가격이 좀 많이 나가요. 그 다음에 우럭은 비싸요. 우럭은 이게 요즘에 어떻게?
우럭은 1kg 일정 2만원, 2만5천원 그 정도 선에서 사야죠. 장수는 2만원, 그거 네. 큰 것들은 2만5천원 그렇게 사는 거 거의 비슷하네 그걸. 네네. 네. 왜냐면 양식 가격이 경매가가 양식도 고정돼요. 고정돼 있구나. 수단 협회에서 다 똑같이 판매하니까. 네. 네. 저희랑 뭐 더 싸게 해도 비싸게 해도 못 팔아요. 안하고 해도. 네. 안하고 이제 안하고가 지금 여름에 보양식으로 해가지고 네. 장어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네. 가격이 많이 올라서요. 지금 이제 비쌀 때. 1월하고 그래. 8월 달, 7월, 8월. 아, 지금 그래. 삼겹살가 비싸잖아요. 그래. 시즌이라. 네. 똑같아요. 얘네들도 뭐 삼겹살 값 올라가듯이 얘네들도 같이 돼요. 제 몸값을 제대로 네. 받는 거나. 예. 그렇다고 더 비싸게 못 받으니까. 어떻게? 판매가는 차이 안 나요. 저희가 비싼 비싼 대로 싼 대로. 그렇다고 이거를 3만원 팔던 거 3, 4만원 더 받으면은 손님들이 아 가격 오른 거 이제 해서 안 팔리니까. 금방 알지. 네, 그동안 팔아 주셨으니까 또 늘 똑같이 팔아. 3만원씩? 네, 3만원. 얘네는 4만원. 아, 이거 이제 굵은 거 대짜 같은 경우는 진짜 네. 야경으로 나가듯이 보양식으로 나가거든요, 많이. 아, 그래요? 구이나 보양식 또 탕으로 많이 나가요. 아. 얘네는 이제 비싸게 들어와요. 얘네보다도 두 배 차이 나. 어, 그렇구나. 그냥 오래 컸으니까. 여행 갈 때도 많은 거 봐요. 이쪽으로 오면 다시 또 그쪽까지 가야 돼. 사장님 얼굴 보고도 오잖아. 여러분들도 마스크 많이 벗으니까. 그러니까요. 신뢰는 한 말씀 하시죠. 여름이라고. 네. 아, 이제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 소래 보고 있는데요. 여름이라고 장사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배는 안 나가도 8월은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뭐 회의를 안 드시거나 그런 시즌은 아닙니다. 항상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활화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자 여러분 아무 때나 오셔도 저희가 항상 좋은 데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많이 팔아주세요. 좋은 물건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